존경하는 저희도민 여러분, 어제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을 확인한 결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충격적인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돼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논의된 제주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핵 대응 전략으로 한반도에 미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경우 저지도가 최적이라는 점과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저지도의 전략 도서화 검토 필요. 더 나아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시 미 전략 폭격기가 이착륙 가능한 활주로 건설과 핵무기 임시 저장시설 구축 검토. 말 그대로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전략적인 핵배치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분명 제주와 제주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있을 수도 없고 검토조차 없어야 할 사안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보고서 채택에 앞서 제주를 아예 군사기지 섬으로 만드는 제주의 자존심을 짓밟는 무책임한 방안이 여당 내에서 논의돼 왔다는 점입니다. 이번 보고서 채택에 앞서 국힘 북핵특위위원장은 지난 10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핵위기대응 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제주도 전략도서화 전략군 제언을 보면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에 향후 핵전력을 운영할 전략군과 해병 제3사단을 창설하고 기지방어사령부, 스텔스비행단, 제2미사일사령부, 제2잠수함사령부, 제2기동함대사령부 등을 설치하자는 공식적인 제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제주를 군사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전략 도서화 검토 필요가 거론되면서 상황에 따라 추진 가능성을 남겨둔 셈입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당 내에서 이 같은 발상이 가능합니까? 일부 지역과 동인의 시정을 강행하는 이런 내용이 과연 도민과 국민을 위한 일입니까?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도지사로서 제 입장은 단호합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 핵배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제주도민과 제주를 사랑하시는 모든 국민들을 대신해 보고서를 당장 폐기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제주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활용된다면 건설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정 차원에서 확실히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74년 전 사산이라는 역사적 이데올로기 비극을 평화와 상생의 정신으로 이겨내면서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땅, 제주입니다. 세계 지도자들 간 정상회담이 여러 번 열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논의했던 이곳, 세계 평화의 섬 제주는 더 이상 군사화 검토 대상이 아니라 세계 평화의 길을 협의하는 평화 교류 도시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저희 도민과 국민 그리고 한반도를 위한 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입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 이제 국민의힘 그 위원장, 한 위원장께서는 네. 발표된 내, 그 제주의 전략, 그 전술핵을 이제 배치하는 것은 특정 위원이 얘기했을 뿐이고 거기에 그 최종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정 위원의 의견이라 예.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당시 회의 자료에 분명히 적시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 당 차원에서 예. 내부 특위 예. 차원에서 충분히 예.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예. 거기에 예.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있는 내용으로 예. 확인했고요. 물론 보고서에 빠져있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 보고서를 전부 입수해서 확인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전에 10월달에 국힘 특위위원장이 주최했던 토론회 결과와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냥 넘어가기는 힘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오늘 이제 뭐 이렇게 입장 밝히셨고. 우선 황교위원장의 생각, 그 국힘 특별위원회 일단 면담을 요청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여당 내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또 정부와 협의하고 진행했던 점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아내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